안녕하세요. 고경민 프로입니다. 많은 분들이 골프 연습을 하기 위해 연습장에 많이 찾아주시는데요. 꼭 연습장에서만 연습을 할 수 있을까요? 실내에서도 간편하게 연습을 할 수 있는데요. 실내에서도 간단하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, 위너스팁에서 확인하세요. 퍼팅은 골프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죠. 그린을 세밀하게 읽고 브레이크와 거리를 파악한 후에 내가 그린대로 스트로크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. 하지만 매번 스트로크가 다르다면 불안하겠죠? 항상 일정한 스트로크를 위해서는 머리와 다리는 고정한 상태로 스트로크 해줘야 하는데요. 이 연습 방법은 사무실이나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같이 연습하러 가볼까요? 일정한 퍼팅을 하기 위해서는 머리와 다리의 움직임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. 머리 고정을 위해 벽에 머리를 대고 어드레스를 한 뒤 퍼팅을 하는 연습을 해주면 좋습니다. 내가 만일 머리뿐만 아니라 다리의 움직임도 많다면 이렇게 다리 쪽에 클럽을 하나 놓은 상태에서 스트로크 해주는 연습이 조금 더 불필요한 몸의 움직임 없이 안정적인 퍼팅을 할 수 있습니다. 주의할 점이 있다면 이 연습을 너무 오래 하면 경직된 딱딱한 스트로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스트로크를 한 뒤 너무 오래 머리를 잡고 있지 말고 공이 굴러간 후에는 머리를 붙인 상태에서 홀컵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